두꺼운 의문의 재료가 등장하는데요. 뚜껑을 열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향기. 대체 이게 뭐예요, 달인? 설마 살구예요. 조리는 아니고 이 남자가. 졸리면 자지 뭐더러 그러고 있어, 영자야. 생활의 달인에서조차 처음 만나보는 달인만의 엄청난 양념 비법. 살구청에 조린 감자를 쓰다니, 저는 정말 놀랐는데요. 쌀가루 빠는거를 넣으면 더 잘 어우러져갖고 더 고소함도 있고. 예, 지금 완자를 만들려 하니까 난 완자요? 예. 그게 무슨 똘랑똘랑하게 그래 완자 만들거예요. 아니 여기 갈비집 아니었나요? 다니 갑자기 완자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당황스러워하는 제작진을 위해 완자의 비밀을 밝혀주신 달인. 방금 전 세부청에 졸인 감자에 쌀가루 두부를 섞어 반죽한 후 둥글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인만의 돼지갈비 양념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밑재료 감자 완자랍니다. 아우 이것만 적어도 맛있겠습니다, 달인. 이렇게 완성한 완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 싶었는데요. 갑자기 차남의 완자를 담는 날이. 자, 여러분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얻었다.